야, 이거 뭐야, 너? 내거 아니야. 니거 아니겠지? 남자 거겠지? 아니, 그러니까 우리 집 남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출발하셨습니다. 출발! 아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오늘 말이죠. 제가 그 여캠 집을 탐방하는 그런 브이로그, 유튜브 영상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오늘 세미 방송하는 곳에 가서 실제로 제가 입는 속옷입니다. 제가 속옷을 몰래 감출 겁니다. 과연 남자 속옷이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BJ 세미 집 앞에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좀 더 몰카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. 세미야! 누구냐? 나. 자, 여러분들, 우리 뭐야? BJ 세미 집에 왔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죠? 뭐야? 자, 여러분들, 이제 지금부터 한번 오늘 그 지금 이제 방송하기 전이지, 지금. 그치, 막 패딩 막 하고 있었는데. 근데 너무 각도 막 신경 너무 안 써주고 막 너무 막 찍는 거 아니야? 괜찮아, 나는 좀 찍어줘. 나는 잘 찍어도 똑같이 나오는 거 상관없어. 아니, 오빠 말고 나 좀 날 좀 찍으라고. 너 어떻게 네가 한번 잡아봐. 그럼. 아니,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좀 찍으라고. 조명도 좀 신경 좀 쓰고 좀 그래도. 뭘 자꾸 신경 써. 아니, 조명이나 막 각도나 좀 신경 좀 쓰고 좀. 자, 정말 내추럴한 여러분들 그 여캠의 집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이렇게 집 정리 같은 거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봐. 이 정도면 안 한 거지. 아니. 이렇게 저는 여캠 집을 이렇게 탐방하는 오늘 컨텐츠지만 집이 뭐 더럽건 뭐건 간에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잖아. 마음 중요해. 그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거든요. 예.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. 예. 자,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그 여캠들 방송 세팅하는 거 방송 장비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은 컴퓨터 이제 방송하는 장비가 있고 역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조명빨. 그렇죠. 아, 그렇죠. 아, 난 조명 꺼도 나는 괜찮아. 난 조명 꺼도 괜찮아. 조명 꺼도 본인만의 괜찮은 포즈 하나, 둘, 셋. 조명 좀 더 세게 올려주세요. 여러분들 사또밥을, 야, 그렇죠. 이게 약간 그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는 거거든.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잖아. 그럼 사또밥을 이거를 바로 뒤에 또 여캠의 침실. 여러분들 지금 라이언님께서 지금 낮잠 지금 아니, 중이시기 때문에. 근데 얘는 여러분들. 제가 할 말이 있어요. 어떤 할 말이? 아무튼 미니가 제한테만 분가분가를 해. 그래가지고 이게 분가분가를 너무 힘들게 한 나머지 지금 피곤해 힘들어서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. 그리고 네. 이게 너무 분가분가를 많이 해서 때려주고. 아, 여러분들 많이 비볐네 보시고. 아, 여러분들 많이 비볐네요 이 친구. 먹는 거 많이 받으니까. 좋습니다. 오빠, 그럼 화장실 갔다 올게. 오케이, 오케이. 알지? 자, 그럼. 있어? 한 동안 주방도 좀 찍을게. 찍을 거 없는 거 오케이, 자, 여러분, 화장실 갔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지금 한번 제가 준비한 내가 한번 숨겨보겠습니다. 잠시만요, 여러분들. 일단, 여러분들, 침실. 일단, 침대는 무조건 보입니다. 너무 정리도 안 돼. 흐트러져. 오케이, 자, 여러분들, 보시면요. 여기, 확실히 여캠, 진짜로 팬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런 곳에서 좀 느껴지네요. 좋습니다.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여러분들,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좀 궁금할 만한 여캠의 침실. 확실히 싱싱하다. 여캠 침실이요. 베개는 딱딱한 편은 아니다, 되게. 아, 베개 중요해, 베개. 그렇죠. 그렇죠. 이불도 되게 푸신푸신하고. 그치. 또 뭐 있을까요, 보시면. 야, 이거 뭐야, 너? 이게 뭐야? 뭐야, 이거? 너. 뭐야? 야, 이거 방송 마감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그게 뭐야? 뭘 뭐야? 네 침대에서 나왔잖아, 지금. 내 거 아니야. 네 거 아니겠지? 남자 거겠지? 아니, 그러니까 우리 집 남... 팬티야, 남자 팬티 아니야, 이거. 아,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? 그 남자가 그랬겠지, 그래. 아니, 봐봐. 아니! 아니, 네 여자 팬티가 아니잖아, 근데. 아니, 근데 남... 아니, 나는 그런 게 아닐... 아니, 그게 근데, 아닐까? 아니, 남자 팬티인데 여기서 네 침대에서 나왔잖아, 지금. 아니, 근데 그런 게 아닌 게. 근데 그게 아닌 게 무슨 소리야? 아니, 나는 이런 사이즈를 나는 그렇지 않다니까?
나 남자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. 아니 와 나 진짜 아니 우리 나는 아니 우리 가족 중에는 이런 사이즈 가진 사람이 없어. 그러니까 너 가족이 아니고 그 다른 남자겠지. 다른 남자 온 적이 없다고 우리 집에. 봐봐 얘도 대답하잖아 지금. 아니 모른다고 한 거잖아 지금. 얘 지금 본거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. 아니라고. 저런 사이즈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어. 그렇지 뭐 술 취해서 기억 안 나면 그렇지. 아 난 술 안 마셔. 난 내 시청자들도 알겠지만 나는 알스야. 나는 술 못 마셔. 그러니까 알스니까 한 잔 마시고 또 취하니까. 아 나는 술을 못 아예 안 마셔. 나는 안 마시는 편이야. 그리고 또 진짜 못 약간 마셔. 사람이 있잖아. 진짜로 막 격정적이고 이럴 때는 기억 못하시. 난 이야기. 안 나가. 난 이야기. 집에서 안 나가. 그러니까 집에서. 집에서만 있어. 그러니까 집에서 있게. 그렇죠. 오늘 그 여캠 담당. 아 내가 오빠 내가 알 것 같아. 왜냐면은 저번에 내가 며칠 전에 그 우리 집에 내가 그 남캠 분들이랑 합방을 한 번 했는데 그분들이 뭐 풀었나? 그 내가 톡톡님이랑 시조님이랑 합방했거든. 맞아 나 방금 봤어. 톡톡님이 저번에 그때 그 내 거 모자 가져가고 자기 거 모자 놓고 가고 내 거 양말 가져갔거든. 그때 톡톡님 놓고 갔나 봐. 아, 그럴 수 있겠다. 그렇지. 여러분들. 토크님 못 봤네. 여러분들, 이거 그 BJ 손토크라는 친구 토크 꺼내, 이거. 토크 안 귀여웠네. 그러니까, 토크 꺼내. 내 생각 그런 거 같아. 우리 또 세미가 앉아있는 요 소파 한번 보이세요, 소파 한 번. 아니, 또 여기 또 뭐 있나? 뭐 앉아볼게. 지금 편하게 있는데, 아니야, 있나봐. 여러분들, 이렇게 여캠이 편하게 앉은 소파도 한번 볼게요. 한번. 괜찮아요. 아, 왜 그래? 자, 소파 한 번, 여러분들. 야. 뭐야? 야 이것도 아 왜 그래? 아니 이거 아까 없었잖아 오빠. 뭐 없었어? 라이언 뒤에 나왔는데 지금. 없었어. 너 이래서 자꾸 자리 안 비켜. 아니야. 야 저거는 토크 거라 진짜. 이건 누구? 이거 시조색깔 이거? 아니야. 이게 뭐야 이거? 이거 여기서 했던 남자 생각이 나. 여기서 안 했어. 소리야. 이거 내가 편지 갈게. 이거는 내 생각에는 우리 집 비밀번호를 아 누가 너 집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몰래 남자 팬티를 숨기고 갔다고? 자 여러분들 침실을 보니까 여러분들 정말 푹신하고 뭐 아무것도 나온 게 없네요. 여러분들 남자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지만 남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네요. 여러분들 역시 이렇게 깨끗하고 정말 깔끔한 그렇죠. 우리 또 여캠 우리 세 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거실로 한번 가볼까 한번? 왜 뭐 많이 불안하세요 의사님? 예? 자 여러분들 거실로 한번 나왔습니다. 아 그렇죠. 나름 그래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했네요 그래도. 아, 정말 너무 안 어울리게 책이 있네요. 예. 보시면 책이 책 되게 소설 같은 게 많네요. 예. 좀... 야 뭐야 이건 또. 너 뭐야 도대체 집에? 뭐야? 너 책 보면서 됐냐? 아니 무슨 아니 너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네 혹시? 어? 되게 공부 스카이 그쪽이랑 했어? 아니야 나 그런 데 취미 없어. 아니 얼마나 학구에 뛰어나면 책을 보면서 다 그분 얼마나 학구에 뛰어난 거야 도대체? 여캠들이 뭘 대체 먹는지 그렇죠 식사는 뭘 하는지 냉동실 한번 볼까요? 냉동실은 뭐 있을지 한번 한번 닫아주시고 한번 자 냉동실 한번 보겠습니다. 치우라고 진짜로. 아 진짜 치우라고. 야 뭐야 이게 어떻게 냉동실에 이걸 넣냐. 아니 야 그 남자 진짜로 냉동실에서 팬티 나면 무슨 경우야 이게. 야 하고 나서 더워서 야 너무 열정적으로 더워서 여기다가 넣은 거야 지금? 시키려고? 여러분들 아니 냉동실에서 팬티가 나와. 맞지? 와, 저 너무 웃긴다, 너 진짜로.
야, 너네 집에 누가 와서 갑자기 팬티 만들고 가냐? 그 도라, 있잖아. 그 도라이 아니야 그거?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거 알아? 아니, 그래? 아니 누가 너희 집을 도둑 들어서 네 속옷을 훔쳐간 것 때문에 지 속옷을 놓고 가.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지가 입던 팬티를 놓고 갔대. 이게 뭔 경우야 이게? 참고로 제가 입던 겁니다. 아 진짜 싫어.